안녕하세요, 무명치입니다. 치과 의사도 못 참는 무한리필, 명륜 진사갈비를 다녀왔습니다. 명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은 말이라고 드립치려고 했는데 네이버에 치니까 진짜 쓰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명세권에 살고 있고 간판을 볼 때마다 명륜 진사갈비의 유혹을 참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명륜 진사갈비에 가면 제일 먼저 양념갈비를 세팅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세팅해준 양념갈비는 잠깐 옆에 두고 일단 삼겹살을 먼저 먹습니다. 두꺼운 삼겹살인데 굽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고소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삼겹살은 국내산은 아니라고 하는데 외국산이라고 무시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삼겹살을 다 먹고 나면 양념갈비를 먹습니다. 양념갈비는 좀 잘 타서 잘 구워줘야 합니다. 양념갈비는 냉간한 돼지갈비찜만큼 맛있긴 한데 많이 먹으면 저는 좀 물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겹살을 다시 먹습니다. 솔직히 삼겹살이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겹살이 두꺼워서 너무 오래 걸리니 얇게 썰린 목살도 같이 가져옵니다. 아무래도 목살보단 삼겹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불판을 알아서 닦아 먹어야 하는 시스템이 좀 아쉽습니다. 육각수도 아쉽긴 하지만 이 가격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밑반찬은 무한리필 고깃집에선 잘 안 먹어서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파절이 소스는 솔직히 제가 더 맛있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